바타야로 이동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 어? 어, 걸어갈 거야. 어. 어. 바이바이. 자, 여기서 버스 정류장까지는 한 1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원래 툭툭을 불려서 갈라 했는데, 툭툭 뭐 100바트면 가긴 가는데, 가까워요, 가까워. 가깝기도 가깝고, 그냥 걸어, 동네도 한번 촬영하고, 이제 요렇게 하려고 이제 걸어서 갑니다. 시간도 남고, 어제 술도 많이 먹어서, 운동 삼아, 사부작 걸어가 봅니다. 아, 자, 그리고, 태국 오면 조심해야 될 게, 좀 들깨가 많습니다. 지금 안에 들깨 한 마리 뛰다니는데, 들깨가 많아요, 들깨가. 그럼 길에 가다 보면, 개들이 한 번씩 오토바이 타고 가면 막 공격하는 개들도 있고, 얌전, 거의 대부분 얌전한데, 그래도 공격하는 개들이 있습니다. 지금 요렇게, 캐리 하나 끌고, 가방 메고, 요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 1km 걸어가야 됩니다. 1km. 운동 삼아 요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강아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는 한 번씩 또 옵니다. 슬금슬금 요래. 개들이 요래 한 번씩 공격하는 개들도 있습니다. 멍멍거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저런 강아지들. 또 살짝 노려보죠 요래.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막상 걸어보니까 한 500m, 600m, 1km까지 안 되겠다. 옆에 또 밥집 있네요. 사디카, 사디카. 인사해 주시고, 우리 또 이동 중입니다. 뒤에 또 개가 또 요래 지금 따라옵니다. 따라오다가 멈췄네. 왜 안 따라오지? 들깨 조심, 태국은 들깨 조심. 쟤는 들깨는 아닌 것 같은데, 따라오다가 좋네요. 굿모닝. I'm gonna leave today. I go back to Pattaya today now. 어. Today, go up. Today, how many people? The wind direction is not good, I think. The west side wind today, right? Don't wind? Oh, wind side, wind. Huh? Wind direction is just west side today. So west? I think that's good. What? East wind is good. Yeah. But today is west. Strong. West wind. How many degrees? Anyway, thank you for everything. See you next time. Yeah. Bye bye, thank you. Ki, bye bye. I'm gonna leave. 현재 시간 9시네. 역시 타이 타임이 있는 듯 합니다. 9시까지 안 옵니다, 버스가. 몇 분 더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간은 9시 2분. 9시 2분인데 아직 버스는 안 오고 있어요. 타이타임. 오, 9시 6분 되니까 지금 버스가 온 것 같습니다. 오,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필리핀 타임보다는 많이 양호하네. 오, 버스가 이제 왔습니다. 저는 이제 버스 타고 파타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콕. 아, 이게, 오케이, 땡큐. 버스에 들어왔습니다. 12D 쪽인 것 같은데 여기입니다. 자리 버스를 타고 이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동 중에 근데 먹을 것까지 간식까지 이렇게 줍니다. 물이랑 땡큐 커피가 줍니다. 이거는 우리의 다 버스비에 다 포함되니까 따로 돈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따로 돈 주고 그런 건 아닌데
현재 시간 1시 7분. 아, 지금 거의 한 4시간 달려서 왔는데 거의 반 중간 온 것 같아요. 이제 중간 왔는데 휴게소에서 밥 먹고 오래 이동합니다. 지금 화장실 가서 저는 화장실에 오줌 한번 누고 오래 가겠습니다. 아, 사비카 디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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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디손. 예. How much? 45. 45? 오케이. 자,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그 45바트도 계란 후라이하고 뭐 고기하고 우리가 고춧가루 막 뿌려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밥을 먹고 갑니다. 밥을 먹고 오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시를 다 놔두고 그냥 갑니다. 주신 분이 있나봐요. 고래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커피 하나 시켰습니다. 커피 하나 들고 우리 또 방콕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현지 시간 3시 37분. 와, 방콕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에어컨이 꺼지더니만. 와, 차가 섰습니다. 차가 섰는데 뭔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와, 너무 덥습니다. 와, 다 가지고 가네. 차가 고장 난 것 같습니다. 와, 돌겠다. 아, 차를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와, 배트 가네. 너무 더워서 차 안이 너무 더워서 다 나와 있습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이래 있습니다. 아, 답이 없다. 자, 현재 시간 3시 50분. 아, 와, 10분 만에 기사가 다 고쳤습니다. 고쳐서 이제 또 출발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너무 더웠다. 아, 그래도 금방 고치네요. 야, 태국 버스 기사라면 만능이에요. 고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에어컨 체크하고 오셨습니다. 잘 나오나 체크하고. 자, 이제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4시 56분. 자, 드디어 방콕 오치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야, 9시 10분에 출발했으니까 거의 8시간 걸렸죠. 8시간. 8시간 만에 여기 모치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모치에 보니까 이렇게 파타야 요리되어 있습니다. 파타야 요리되어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쉽게. 4번 출구 앞에 여기 파타야 가는 길이 있네요. 원 티켓 18 플리즈. Sorry? Ah, 131 baht. Okay, alright. 78? This way? Yeah, alright. Thank you. 저는 131바시고, 그리고 여기 78번 플랫폼으로 가서 타면 된다고 하네요. 78번 플랫폼 저쪽에 있는데,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빨간 글씨로 78. 여기 보면 78. 그리고 여기 48에서 54 적혀있는 게 이게 버스 번호입니다. 48, 54. 요거 타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타야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볼트로 그래 이제 드라이버를 불렀습니다. 볼트로 불렀고 이제 곧 옵니다. 그래서 큰 도로가로 지금 나간 중입니다. 헬로! Let's go. 자, 이제 아유 시원합니다. 버스. 자, 이제 숙소로 이동합니다. 자, 드디어 와, 한 12시간 이상 달린 것 같습니다. 이제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진짜 너무 힘들었다. Hello, 사디카. Do you have reservation here? Yes, yeah, sure. Okay, give me your passport, sir. Passport? There you are. Thank you. Proud to meet you here, sir. Yeah, all right.
you're staying here for night? Yeah, sure. Yeah, yeah. Second floor. Yeah, all right. Side. Yeah. Side. In the, every morning we have bread and coffee. Yeah. All right. This is complimentary for our customers. Yeah. For free, okay? Yeah. We have the first floor. We have swimming pool. Yeah. Yes, and we have Wi-Fi. Yeah. In the room. The name Wi-Fi is Shantong. Shantong. Yeah. The name Wi-Fi is the password Wong Welcome. Yeah, fancy. Yeah. It is Wong Welcome. Ah, all right. Warm welcome. Okay. Yeah. Thank you. Thank you.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방에 들어왔는데 방은 뭐 이렇습니다. 지금 요게 4일에 11만 원 줬습니다. 11만 원 바트로 준 게 아니고 이거는 Booking.com으로 해서 한국 돈으로 11만 5천 원인가 12만 원 줬어요. 4일 동안 그럼 하루에 3만 원 돈 정도 되죠? 그 정도 내고 왔습니다. 뭐 방은 뭐 그래도 뭐 앞쪽에 뭐 로비 밑에 1층에는 또 수영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3만짜리 방치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우리 호텔 바로 옆에 이런 야시장이 있습니다. 음식 파는 야시장이 있어서 구경 와봤습니다. 술 한주 살 거 사러 왔습니다. 뭐 있나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 팟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나 진짜 팟타이 중독인가? 저 해산물 위주로 많고. 아씨,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없네. 자, 요 집에서 볶음밥 하나 시켰습니다. 볶음밥 80바트인데 좀 비쌉니다. 가격이 싸진 않네요. 요래 요거 볶음밥 요거 시켰습니다. 요거. 자, 현재 시간 10시 48분. 아, 오늘 와 차만 12시간 이상 탄 것 같아요. 9시 10분에 출발해서 파타야에 9시 30분에 도착해서 음식 잽싸게 사서 샘송이랑 한 잔 말아먹고 내일은 또 꼬란에 가서 한번 사전조사하고 비행이 되나 한번 보고 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